별로 파격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적인 정상회담과는 절차나 형식 면에서 많이 달랐잖아요. 네. 중요하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요. 번개팅이었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한 지 하루 만에 갑자기 이 만남이 성사가 됐거든요. 그래서 아무도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. 세 정상이 만났을 때 모습을 보면은요, 세 정상의 경호원하고 기자하고 이제 한데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. 이 얘기는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, 뭐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만난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만큼 남북미 정상이 아무 때나 상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. 그 가운데 장면은 거의 핸드폰으로 찍듯이 막 흔들리고 막 이랬어요. 네, 맞습니다. 진짜로. 그런 흔들리는 영상을 보는 것도 너무 흡족하더라고요, 저는. 네. 두 번째는 이 만남이요. SNS로 제안이 됐다는 점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도 이렇게 SNS로 자신의 의견을 자주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번처럼 중차대한 일이 SNS를 통해서 밝히고 성사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결국 정상 간의 공개적인 한 라인이 하나 더 생겼다.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절차하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두 정상 모두가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. 그거를 방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데 제가 강냉이 단체 그 대화방에다가 뭐라고 던져놓으면 답변이 없어요. 왜? 답변이 없기는요. 누가 제일 답변이 없습니까? 노 MC. 그 대화방 이름 뭐죠? 제가 제대로 던지는 거 맞나 모르겠네. 맞아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올려놔도 네. 가장 답변을 안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? 노 MC. 네. 아.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제국장? 저기 사람도 삼총사인데 우리 MC 삼총사도 잘해봅시다. 네. 아무튼 답변 바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기회예요. 두 분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정상회담 한번 하시고요. 네. 소통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월경을 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. 수행원 없이 혼자 이렇게 넘어갔거든요. 저 김정은 위원장이 수행했어요. 아, 그런가요? 손잡고 가서. 네. 어쨌든 자신의 경호원 없이 혼자 갔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. 그래서요. 이 행동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양국의 어떤 적대적 관계에서 사실상 종식한 것, 그걸 선언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번 회동의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하,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